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TV 방문해 주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차요태 장아찌를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차요태 깍두기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담아볼까요? 제가 이제 주문한 게 와가지고 어제 그냥 장아찌도 담고 부지런히 그냥 바쁜 시간 중에 쪼개서 했습니다. 저걸 저렇게 잘 씻어서 무농약입니다. 여러분, 전 무농약 처음 먹어봐요.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여기는요 저렴해요. 안 비싸요. 그래서 드셔보시면 좋을 거예요. 다른 데보다 더 저렴한 것 같아요. 저거를 그냥 뭐 먹기 좋은 크기로 써시면 돼요. 뭐 깍둑 썩이로 꼭 사각으로 써는 것보다 저는 마늘을 아주 잘게 다질 시간이 없어서 대충 가져가고 냉동실에서 꺼낸 걸 얼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녁에 늦게 하면서 저렇게 했는데요. 파프리카가 있어서 넣었어요. 없으면 안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할라피뇨 있으면 넣고 없으면 청양고추 넣으시면 돼요. 빨간 거 파프리카 색깔리려고 넣었어요. 먹으면 또 좋고 하니까 적당한 크기로 썰어가지고 소금을 한 뭐 30분 1시간 재료 준비하는 동안 살짝 절거지면 되거든요. 많이 절구면 안 돼요. 왜냐면 단맛이 다 빠지니까 한 뭐 30분 정도 꼭 아니라도 이거 재료 준비할 동안 해갖고 물이 나오면 따라내면 돼요. 헹구지 마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양념 그동안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뭐 새우젓도 넣고 멸치 액젓도 넣고 이제 뭐 넣고 싶은 거 한 스푼씩 넣으시면 돼요. 제가 4개 기준으로 해서 넣는데 저는 4개를 할 저기가 안 되고 다른 것도 해야 되고 해서 또 차요태 피클도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이거는 2개 반 정도 했어요. 왜냐면 딱 그 통에 2개 반 정도밖에 안 들어가더라고 내가. 그래서 2개 반 정도 했는데 저거 초록색은 스테비아 가루예요. 설탕 대신 저걸 넣으면 그렇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파도 넣고 해갖고 버물버물 해가지고 이제 차요태 넣어서 절거진 거 넣어서 하면 되거든요. 저기다 꼭 넣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사랑 한 스푼, 두 스푼은 넣어주세요. 하하하하하. 그러면 더 맛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버무려서 먹으니까 아주 맛있어요. 마지막에 저렇게 버물고 이제 파프리카하고 저 고추. 저거 이름이 좀 어려워요. 자꾸 까먹어요. 여러분도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생각 안 나죠? 자꾸 몇 번을 들어도 그러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파나 쪽파 넣으시면 됩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색깔이 좀 곱게 안 보이죠? 불이 좀 박지가 않았네요. 라이트를 안 켜고 했나봐. 그래서 이게 최고의 건강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먹어보고 싶다. 저는 너무너무 먹어보고 싶었어요. 맛있겠죠. 저 고추도요. 맵다 그러는데 별로 맵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근데 아주 맛있어요. 저기다 같이 깍두기에다 넣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화해서 한번 이렇게 문의 전화 해보세요. 궁금하시면. 그래가지고 시간 되면 견학도 가보시고 참 사장님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인연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여기 유기농 무농약으로 하니까 안 것도 굉장히 복 받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모르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앞으로 날로날로 뜨고 있거든요. 드시고 건강하세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